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 은평구 지역에서는 지역교회들이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기독교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정식 발족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들을 만나보는 교회 순례, 오늘은 아동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위해 공동 육아 프로그램을 마련한 한남제일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지속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역 교회들이 침수 피해를 당한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8일부터 연일 계속된 물폭탄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서문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도는 지난 28일 저녁 집중호우로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집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화장실 변기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쳐 방안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허리까지 차오른 물은 출입문까지 봉쇄해버렸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뻔한 위급한 상황.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문을 부수고 이 성도를 구출해냈습니다. 많이 놀랬죠. 앰뷸런스가 왔는데 어머니인 줄 알고 막 문 두들기니까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3층에 올라가니까 안 계세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2층에 계신데 파편이 다 튀어갖고 이 유리. 아우 말도 못해요.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은평구 응암 3동 일대입니다. 범람 직전까지 갔던 불광천 수위 때문에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저층 다가구 주택의 피해가 컸습니다. 응암 3동 주민센터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404가구가 침수 신고를 했고 2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들은 또 물폭탄의 악몽이 재현될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나 82세까지 살면서 이런 걸 처음 봤어요. 한숨도 못 잤지 뭐 지금까지 막 떨리갖고. 강한 비구름대가 남아하면서 모처럼 햇빛을 맞이한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방 안에 물을 빼내고 가재도구를 말리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교회들이 이재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교회 별관이 침수돼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한 서문교회는 이재민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세탁 지원 차량이 머물 수 있도록 교회 앞마당을 내줬습니다. 세탁물이 많이 생기셔서 지금 세탁 지원 차량을 위해서 장소 지원과 수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잠자리가 아무래도 집에서 지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공간을 내드리고 머무실 수 있도록 공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근의 평강교회는 이재민들의 피해 접수와 복구 지원을 위해 교회를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이 지역교회들의 위로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규열입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기독교 차원의 남북 교류와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오늘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남북교류의 문이 다시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효율적인 교류와 협력 사업을 위한 대북 단일 창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달 실행위원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공동의 실천 과제로 인식하는 기독교계 모든 단체들과 함께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했으며 실무 접촉 끝에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협력단에는 우선 예장통합총회와 감리교, 기장, 구세군, 성공회, 정교회 등 6개 교단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등 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보수 성향의 교단과 단체들은 추가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장 나핵진 목사와 남북나눔운동 이사장 지영은 목사가 우선 공동대표로 결정됐고 추가로 참여하는 교단과 단체 인사 2명을 추가로 공동대표로 추대할 계획입니다. 수많은 선배분들,
또 우리와 우리 이후로 이어질 이 모든 세대들이 사마리아로 가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근원적인 명령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협력단 설립을 추진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한국교회가 판문점 선언을 공통분모로 남남 갈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남과 북의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발전해 가길 기원했습니다. 남과 북 그 사이에 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사랑의 영성과 가제는 무엇일까를 숙고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남북교류협력단을 통해 분열된 한국교회가 새롭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분단체제를 통해서 분열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보교류와 대화의 틀을 제공하고 공동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교회와의 연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남북화해와 상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소명으로 만들어진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이 새롭게 전개될 남북교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불당을 훼손한 개신교 신자의 행동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복구 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손원영 교수가 서울 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오늘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적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의 이름으로 조직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기독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손원영 교수는 지난 2016년 한 개신교 신자가 저지른 개운사 불상 훼손 사건에 대해 대신 사과하고 불당 복구 모금에 나섰으며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단의 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올해는 제야운동가 장준하 선생과 민중신학자 서남동 목사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에 앞장섰던 교계 두 어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되새기는 자리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빈아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지난 1918년 장노규 목사 장석인의 아들로 태어나 일제강점기에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대표적 독립운동가 고 장준하 선생. 해방 이후 한신대에서 수학한 그는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의 약사봉에 등산을 갔던 그가 의문의 사고로 사망하면서 권력기관에 의한 타살 유혹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마련한 이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문대골 목사는 장준하 선생은 하늘의 영을 받아 끊임없이 작은 환란들을 살아낸 사람이라며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죽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다. 여러분 죽은 게 아니죠. 죽음을 넘은 거죠. 민중이 환란 속에 빠질 때, 역사가 죄악 속에 빠질 때 우리 자체를 제물로 내놓는다. 그런다면 기장과 장준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배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선 기장총회 윤세관 총회장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2년째 계류 중인 장준하 사건 등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한 과거사 청산 특별 법안에 조속한 입안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중신학자 죽제 서남동 목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도 마련됐습니다. 한신대와 연세대에서 교수를 역임했던 서남동 목사는 독재정권에 의해 쫓겨난 교수 학생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던 인물로 민중미술을 통해 이를 돌아보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또 그의 삶과 신학을 되돌아보고 그가 재직했던 기장총회 선교교육원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조망하는 책과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는 그를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들을 만나보는 교회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동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위해 공동 육아 프로그램을 마련한 한남제일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2,100원. 오, 여기요.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사고 파는 다양한 먹거리와 물건들. 한남제일교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작은 장터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 작은 바자회는 교회와 서울시가 협력해 운영하는 공동 육아 프로그램 엄마랑 아가랑 활동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다가 많이 사고 많이 팔고 그러니까 재밌어서 좋아해요.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고 우리 아이도 장사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힘내면서 돈 계산하는 세입 연습도 하고. 한남제일교회는 주변 지역에 놀이터나 키즈카페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육아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어린이집, 또 유치원인데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3명의 주민이 발의하게 되면 그 공모에 당선이 돼서 공동육아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주민이 있으니까 주민으로 참여를 해서 그 일을 해가지고 이제 공모에 당선이 됐을 때 교회가 공간을 제공했어요. 4년 전 시작된 엄마랑 아가랑 프로그램은 텃밭 가꾸기와 요리교실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지역 젊은 엄마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종교와 관계없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구성원이 굉장히 다양한 편이에요.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부모님들은 교회의 화장실이 어디 있고 무슨 행사를 하고 있고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그 어떤 전도지보다 훌륭한 전도지가 되는 것 같아요. 50년 넘게 한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섬겨온 한남제일교회는 공동육아뿐만 아니라 반찬봉사와 방과후학교, 다문화쉼터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지역의 센터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어떤 성장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교회만큼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필요를 가진 것이 없거든요.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오는 3일 예장통합총회 회관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대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총회 회관을 관리하는 예장통합유지재단이 거듭 장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장 목회자 대회 준비위원회는 최근 장소 사용을 재신청했지만 재단 측은 어제 또다시 공문을 보내 문제의 쟁점 사안에 대해 교단 총회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준비위 측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총회 회관은 사사로운 공간이 아닌 교단 목회자들을 위한 공공의 건물이라면서 교단 구성원들의 사용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독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교역자 부부 수양회와 준회원 영성교육이 열렸습니다. 목회자들은 영적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 교역자부부 수양회와 준회원 영성교육이 열렸습니다. 사모합창단의 특송과 삼천교회 찬양단의 찬양시 낭송 등 목회자들의 영성을 새롭게 할 다양한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서울연회 상계교회 서기런 목사가 강사로 나서 복음과 자아상 치유,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교회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원례회를 갖고 연말 성탄예배 개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다음 달이면 대구 CBS가 새 사옥 건축에 들어가는데요. 다음 달 6일 열릴 사옥 건축 기공 감사 예배를 앞두고 안동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준비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8월 임원 원례회의가 열려서 연말 성탄예배와 연합 대성회 등의 행사를 논의했습니다. 조상용 목사는 우리부터 주님의 원리를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연합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CBS가 다음 달 6일 열릴 사옥건축 기공 감사예배를 앞두고 안동 지역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준비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매안 동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는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깊이 새겨 사옥 건축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든 건축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돼 완공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